내 영혼 기쁨 내 영혼 기다리고 큰 소망 붙이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어 주시네 주의 꽃과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눈 나의 영혼
어느 곳을 가든지 반드시 어느 분야든지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3류 인생이 있고 1류 인생이 있고 1류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보면 돈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돈 상관없습니다. 세상 권력, 지식, 세상 조건은 하나도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1류 믿음 세워하는 사람이 있고 2류 믿음 세워하는 사람이 있고 3류 믿음 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기를 진짜 가짜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곡, 쭉정이, 가라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이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또 어느 분야든지 이 사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르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런 사람은 차라리 땅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든 어느 곳이 가든지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기업이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상당히 능력 있는 오너가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사람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러한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교회 생활 왜 하지 하는 목사님이 보기도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산돌이의 말은 살아계신 보배가 되시는 예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쉽게 깨집니다. 우리를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라 그럽니다. 우린 대단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데 순간 이 감정, 이런 고백은 사라져버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님 앞에 실망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쉽게 배신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를 종 부리듯이 예수님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기도가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놓여 있든지 그 환경 상관없이 내 믿음은 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합니다. 이 금은 만국
공통 화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다 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는 우리나라의 지폐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합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이 화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화폐로 바꿔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어느 곳이든지 다 가져가면 쓸 수가 있습니다. 금을 믿음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은 금이라고 합니다. 금 같은 믿음. 믿음을 가리켜 금으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1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분. 그러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12가지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12가지 우리 한번 축복을 우리 서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금은 세상에서 모든 보배 중에 보배로 봅니다. 그런데 금은 귀합니다. 금은 소중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금은 대단히 귀한데 금은 대단히 소중한데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잃어버릴까 봐서 저 사람에게 혹시라도 시험이 올까 봐서 늘 어느 목사님이든 이런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늘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목사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금은 땅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금을 찾는 사람들은 지하 갱도를 때로는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을 찾아냅니다. 금같이 귀한 사람들, 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깊은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금을 캐내는 사람들은 온갖 수고의 땀을 다 흘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주님 일을 위해서 온갖 수고의 땀을 다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같이 귀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거기 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사람,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게으르지 않냐고, 예배가 게으르지 않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독을 이런 마음으로 알을 품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금은 어디로 통해야 됩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불을 통하지 않는 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불 속에 왜 집어넣습니까? 이제 금광에서 금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금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흙이 섞이고 돌멩이가 섞여 있고 돌멩이에 이 금 부스러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 금을 녹이는 용광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질 때 불순물은 다 제거됩니다. 불순물들이 전부 걷어집니다. 이 불순물들이 금이 녹을 때에 같이 녹으면서 떠오릅니다. 그것을 다 제거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사람이에요. 어떤 불순물이 제거됐습니까? 육의 것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불을 통해서 이 사람들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불 체험을 한 사람들이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육이 제거되고 이 불순물의 찌꺼기, 육의 찌꺼기, 이런 고집, 혈기, 내 고집, 내 혈기뿐 아니라 내 자아, 내 지식적인 것, 세상 자랑,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이 다 걸러져 버립니다. 여기서 금이 나옵니다. 그냥 우연히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오늘 은혜로운 귀한 말씀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네 번째는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누가 좋아할까요?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모든 교회가 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 주인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 몸이세요. 이런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은 그냥 때로는 잡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불만 지나가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 믿음이 전혀 믿음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금은 불을 좋아해요. 불 속에 들어갈수록 또 빛을 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금 같은 믿음, 도대체 금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금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금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금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있듯이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믿음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의 의미를 찾아가면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은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연해합니다. 딱딱하지가 않아요. 치아를 가지고 금을 이렇게 치아로 누르면 자국이 생길 만큼 금은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성품은 따르세요. 온유하시고 이 온유라면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믿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하시고 따르세요. 겸손하시고. 주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세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 육이 죽지 않았습니다. 육이 안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육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린 자꾸 육의 모습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물과 기름이 되어버려요. 섞이질 못합니다. 채널을 아무리 맞추려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채널을 맞춥니까?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내 채널에 맞추면 안 됩니다. 자꾸 내 생각에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맞춰야지.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내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네가 구하여도 잘못 구한 것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욕적으로 구할 일.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정욕적인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욕적인 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야 그러세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구한 그 기도가 혹 정욕적으로 구했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금이 부드럽다는 것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 인품이 달라요. 금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무시결점인지 무시성격에 이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요. 남이 지적하기 전에 성경 강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의 기업을 받으려면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자꾸 달라고 강요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네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계속해서 쓰임 받을 때 그 대단한 훌륭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을 죽입니다. 고집 죽이고 혈기 죽이고 교만 죽이고 육의 것이 자꾸 자라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전 11시에 말씀 전하고 요새 계속해서 시간마다 퍼붓는 시간이라 이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데 제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특별한 성령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화평하게 하세요. 교회마다 화평의 손을 잡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셔서 그분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존심 찾지 마세요. 자존심 내어 쏜 사람은 실질적으로 패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자예요. 실질이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성품입니다. 너는 신의 성품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따르세요. 믿음의 덕을 가져라. 덕이 있으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용장, 지장, 덕장 가운데서 용장은 많아요. 지장도 많아요. 그런데 덕장이 부족해요. 용장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용감무쌍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주 저돌적으로 일을 잘 저질러요. 그런데 지장도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아요. 지도자들. 그런데 반면에 덕장이 부족합니다. 덕장이 뭡니까?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가정에도 이 덕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세상 공부, 세상 돈, 세상 권력, 세상 배경 이거 아무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특징이 뭐냐면 덕장들입니다. 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전부 내적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기 온유가 나와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절제가 있어요. 이것 전부는 내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뭐 불 끌어내리고 병 고쳐주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그러셨어요. 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가라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 때 열매를 보고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중간 결산을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인생에 우리가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결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일곱 번째, 금은 부러지지를 않아요. 휘어질지언정 절대 안 부러집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러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금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꺾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해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내 신앙을 꺾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감춰진 이 사람의 한 내면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 사람이 사막에 살다가 늘 양치는 목동 일만 했는데 가족 70명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은 풍성한 곳이고 곡식이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던 곳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이 70명 가족을 데리고 성경에는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이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막에 평생 살았던 것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 목욕을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을 것이고 세수 한 번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서 백발이 성성한 그런 지팡이를 짚고 남루한 어쩌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 바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바로가 쓰고 있는 이 관에는 뱀 머리가 앞에 형상이 있어요. 이 자가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자칭 신입니다. 이 사람 앞에는 전부 다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한 사람도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지나가는 곳에는 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70명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뭘 합니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거기 얹혀 지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바로한테 잘못 보이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엎드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47장 10절에서 7절 10절에 두 번 강조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축복을 해요. 두 번 했습니다. 축복하며 축복하며 감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왕을 지금 얻어먹으러 온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인 이 야곱이 축복을 해요.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요? 이 사람이 애굽 내려오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지금 야곱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바로 이 사람은 세상 신이라고 자칭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자 앞에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 심정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잡신 소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자가 야곱이 그 축복 두 번 할 때 한마디도 말 못해요. 성경은 침묵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축복할 때 우상 숨기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축복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우상 섬기는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같은 믿음 가진 사람 그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잘 견디고 오셨어요. 이분을 가리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게 되면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금은 불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 말합니까?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불 같은 시험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돌 같은 시험인데 연단을 거친 사람들. 그러면서 금이 만들어져요. 우연히 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금같이 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성경을 가르쳐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역시 시련이 바로 단련할 때 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재련소라는 말 있죠. 그 용광로 해녹이는 그 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금같은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그랬어요. 연단, 불같은 연단, 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불같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는 금같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 와 계세요. 하나님 영광의 영이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십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겪는 이 고난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럴까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징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거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이럴까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있습니까? 자 우리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는 뭘 말합니까? 대단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갑자기 어젯밤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제 목회에 한 번도 이런 말씀 전에 못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금은 아무 곳이나 없어요. 아무 곳이나 없어요. 무슨 말씀할까요? 금은 아무 곳이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 곳이나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금 같은 믿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것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항상 교회에 섬기는 교회 여러분 최고의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자리가 비어있거든 아, 왜 저렇게 비었을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보게 하신 것도 한 뜻이 있습니다. 나보고 채워라 그러시구나.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하라고 안 해도 벌써 내가 할 게 보여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뭘 지어줘도 직분을 맡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열 번째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를 않아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속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금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지금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러세요.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시대는 갈급합니다. 지금 갈급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갈급해져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답답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어느 곳이 가든지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11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금은 어느 곳에 가도 따라하세요. 금은 모든 사람이 탐을 낸다. 탐을 내요. 다 갖고 싶어요. 탐을 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탐을 내요. 교회는 이런 금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탐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성들이 가득 차버려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있으셔야 돼요. 12번째 금은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나 다 통해요. 이 금만 가져가면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금 같은 믿음 가져가면 다 통해요. 다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그러면 다 통해요. 그래서 내가 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막힐 일이 없어요. 하늘과 나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냥 오늘 12가지는 어디 수입니까? 천국 수예요. 천국은 12 진주문, 12 기초성, 12 천사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12가지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는 이 시대 최고의 멋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